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53번째 시간 욥기 8장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14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듯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니라. 9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